이 제품의 기술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전격 전압은 10.8V를 사용하고 작업 범위는 직경 기준 150m입니다. 직경으로 150m니까 반경으로는 75m가 되겠죠. 그리고 이 리모컨 PRA2 같은 경우는 통신 도달 범위가 30m입니다. 정밀도는 1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고요. 이것도 역시 미 국방성 표준 테스트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레이저 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2등급이고요. 작동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50도까지고 보관 온도는 영하 25도에서 영상 63도까지입니다. 한여름철에 차 안에 온도가 영상 6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보관하실 때는 온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포함한 제품의 무게는 2.4kg입니다. 요 하단에 있는 삼각대에 고정할 수 있는 나사의 홀 규격은 8분의 5인치입니다. 보호 등급은 IP56이 되겠습니다. IP 등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5라는 숫자는 분진으로부터의 보호이고 6등급이 되면은 완전 방진 구조가 되는데 방진 구조는 완전 방진에서 한 단계가 낮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6은 방수 등급인데요. 이 제품의 방수 등급이 지금 6이니까 파도 등에 강력하게 쏟아지는 물로부터의 보호까지 가능한 등급입니다. 이 7단계부터는 물 속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이 방수로서는 최고의 등급이 되겠고요. 물 속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고의 등급이 되겠고요. 방진 등급은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5등급이 되겠습니다. 관련 액세서리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PRA79라는 경사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 경사 어댑터를 사용을 하시면은 8.6%, 그러니까 약 5도 정도 이상의 경사도 사용하실 때 경사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PRA72라는 벽 장착대, 그런 브라켓이 있는데요. 이것은 높은 곳에서 레이저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브라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A770 브라켓이 있는데요. 이것은 레이저를 수직으로 사용할 때 이 제품을 눕혀서 삼각대에다가 결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PRA770 브라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타프라고 하는 눈금 막대가 있는데요. PUA53CM, PA951, PUA55 이렇게 세 가지의 눈금 막대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에 맞게끔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작업 범위가 150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린 레이저라도 멀리 있는 곳에서 이 레이저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필수로 같이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이 PRA20G라는 이 수광기가 되겠습니다. 이 수광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 그리고 음량 조절 버튼, 그리고 단위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을 키게 되면은 전원이 켜지고요. 이 볼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초기에는 볼륨이 1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고 총 3단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총 4개로 볼륨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단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고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센티미터, 또 한번 누르면 밀리미터, 또 한번 누르면 단위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센티미터의 경우에는 0.5cm 단위로 표기가 되고요. 밀리미터 단위일 경우에는 1mm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이 제품은 액정이 앞, 뒤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액정이 있어서 레이저를 바라보고 어느 방면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레이저 수신부입니다. 이 수신부의 길이는 120mm이고요. 이 밀리미터로 표시되는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52mm까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레이저가 감지가 되지 않으면 자동 꺼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원은 이렇게 AA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합니다. 작동 시간은 영상 20도 기준으로 약 5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작동 가능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보관 온도는 영하 25도에서 영상 60도까지입니다. 방진 방수 등급은 본체와 같은 IP56 등급이 되겠습니다. 낙하 테스트는 2m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2m가 이 본체만이 아니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PRA83 어댑터를 끼웠을 경우에 2m까지 가능합니다. 목수주택 시공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전원 버튼을 2초 정도 길게 눌러주시면 인치나 미리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나옵니다. 길게 눌러주시면 모드 선택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 단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치로 할 것인지 밀리미터로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인치로 하였을 경우에는 8분의 1인치 아니면 16분의 1인치까지 단위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3의 장착 방법은 우리 핸드폰을 암호 케이스에 끼울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자석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자석에다가 스타프 같은 것을 장착할 수 있는 이 브라켓이 있습니다. 이 브라켓을 여기다가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끼워주시면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볼트를 돌려서 뒤에 있는 스타프를 물어주는 이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 볼트를 돌려서 이 규격에 맞게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강력해서 한번 딱 붙여주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PR3 HVSG 이 제품은 지금 실내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힐티에서 판매하는 레이저 제품이 6가지가 되는데 두 가지를 제외하고 라인 레이저인 PM3040과 그리고 실외용 PR2 그리고 이 제품 PR3 이렇게 네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PM30과 PM40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 올렸었는데 이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거나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지난 영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정밀도가 10m에 1mm가 되는데요. 실외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PR2는 10m에 0.5mm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정밀하죠? 라인 레이저로 판매하고 있는 PM40 같은 경우는 정밀도가 10m에 2mm 그리고 PM30은 10m에 3mm가 되고요. 리시버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작업 범위는 PR3는 150m, PR2는 600m, PM40과 PM30은 동일하게 100m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등급은 모두 다 클래스 2등급이고요. PR2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모두 다 그린 레이저, 그리고 PR2는 레드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셀프 레벨링 범위는 이 제품이 5도, PM40은 3도, PM30은 4도가 되겠습니다. 회전 속도는 0부터 300, 600, 1000 이렇게 네 가지의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PR2 같은 경우는 300rpm 고정입니다. PM40과 PM30은 라인 레이저이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없고요. 최대 작동 시간은 PM2와 PM3 16시간, 그리고 PM30과 PM40은 1.5일이 되겠습니다. IP 보호 등급은 PR3가 IP56 등급, PR2가 IP66 등급, PM40과 PM30은 IP54 등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제품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이 제품은 실내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실외용으로 사용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실외용으로도 사용을 한 영상이 1편 영상에 있습니다. 화면에 오른쪽 상단을 클릭을 하시거나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 리뷰의 1편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1편과 2편으로 PR3 HVSG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